여러분, 저는 내일 도쿄로 떠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짐을 다 쌌어요. 그리고 가방은 요거 하나 들고 갈 예정입니다. 이번 여행 친구랑 같이 가거든요? 친구는 이번에 아예 일본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 데리고 맛있는 곳들을 많이 다녀보려고 합니다. 근데 뭐 고를 거야? 가자. 심지어 이거 맥주잖아. 우리 비행기는 비행기 날개 위에 있는 얼음을 치우기에 현위치에서 잠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얼음 제거 작업은 약 2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이걸 키면 된 거야? 응. 와이파이 꺼보자. 아, 잘했다. 내 캐리어. 이 타운 에너스
here, not today. Oh, okay. I'm going to go to the house. 7호차. 7호차. まもなく秋葉原です。出口は左側です。저희가묵을호텔입니다위치가든호텔긴자고초메저거셀프체크인것같아가져다가쓰는거야아무것도 안 보이.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작게. 어, 나도, 나도. 저희 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침대에 잠옷도 있고, 화장실. 화장실은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욕조가 이렇게 있고.그리고여기먹을수있는협탁도있습니다이렇게 TV 도이렇게있습니다뷰는이런뷰입니다그래도뭐괜찮아응나쁘나쁘진않아라면먹으러갑니다 왜이렇게커볼이엄청화려하다맞아 아걸어가도되나목소리보입니다근데이게간장소스가있는게 와8시반부터구글맵은안떴었어제대로확인하나아네 이시간에맞춰서오자그래어디있어근데반짝반짝거리는게하나도안보이는데아니면루머아니야여기니까루머아니야여길다시하다니그러게여기위에여기왔습니다하버스티를마실까아그때품절이었어못먹었어이게무슨티였지아이스허브
근데 왜 안 먹게 해야 돼? 들어가냐고, 너. 그냥 상큼하게 들어가야지. 근데 무슨 막 뜰 것 같지 않아? 유럽 갔을 때는 살코기 너무 짜고 잘 안 맞아서 살이 많이 그래서 빠졌거든 그때. 근데 여기는 뱃살이 좀 출렁인 거 느껴져. 바로 찾았다. 표적 시간. 어디 있어? 이때. 18개란 뜻이야? 이건 20개라는 건 것 같아. 여기 왔습니다. 와라야키야 로콩. 자리가 있을까? 예약 언니래. 바로 앞이. 아이, 리서베이션. 너. 소리. 아, 오케이. 소리. 뭐야? 있어 있어. 무슨 맛? 이거 이거 이거. 오, 진짜 맛있겠다. 이거 이거. 추비 하나씩 해, 하나씩. 추비를. 어. 단거 같은 게 있나? 이건 뭐야? 나도 이게 궁금해. 이거 뭐야? 떡인 것 같아, 떡. 팥이랑 떡인 것 같아. 어, 어. 근데 모자란 거 아니야? 모자라? 나 있어, 저. 어? 네? 오케이. 그래도 걸렀어. 그치? 어, 좀 맛있어. 뭐야, 이게? 어, 맛있어. 뭐야? 쫀득쫀득해. 헐. 김치라면 없어? 조그마한 거? 김치 같은 라면. 국물을 먹었는데, 매운 국물 필요해. 육개장. 어, 이거 뭐야? 강력해. 이게 그나마 제일 강력해. 근데 이게 뭔지는 알고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번역해 보자. 로손이야? 응, 로손. 로손. 짠. 맥주 사왔습니다. 아사히 드라이. 니 이거 처음 먹나? 오빠! 어, 이거.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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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안 나? 감자섭취 아니야? 알걸? 감자. 어, 됐다! 이렇게 뜨는 거. 그치? 대박. 한국 라면 빛깔인데, 뭔가? 어, 괜찮다. 기름 많은 한국 라면. 어.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무슨 맛일까? 너구리 냄새 나. 이야, 궁금해. 어때? 맛있어? 진짜? 되게 매워. 매워? 응. 아, 어떡해? 캐밀건 나는 매운 그거 맛있다. 잠깐만. 이거 어서 조금만 변했다고 물 좀 넣어야겠다. 얘 좀 느끼하냐? 야, 뭐야? 이게 갑자기 매운맛이 왜 이래? 왜 이러는 거야? 야, 일본에 이렇게 매운 라면 있어? 와. 야, 이거 한국인들 좋아할 것 같은데? 응. 아니야.
소스야. 진짜 맵다. 포테이토 칩. 약간, 우리나라에, 근데 일본, 이게 지금 뭔지 몰라. 여러분, 전 숙소에 돌아와서 지금 씻고 왔습니다. 진짜 혼자 오다가 친구랑 오니까 더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아요. 얼굴 땡기니까 빨리 발라줄게요. 앰플은 요거 사용해줄게요. 마녀 공장 비피다 바이옴 콤플렉스 앰플. 이 제품은 고기능성 고농축 앰플이거든요. 그래서 사용해보기 전에는 기름지거나 무겁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되게 산뜻한 텍스처예요. 제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무겁고 진득한 느낌이 아니라 제형이 가벼워서 흡수가 정말 잘 돼요. 이렇게 두세 번 더 빨라도 바로 밀림없이 빠르게 흡수가 돼가지고 마무리감이 되게 산뜻하거든요. 데일리로 쓰기 너무 좋더라고요. 아침에 메이크업 하기 전에도 이걸 발라주고 있어요. 이 제품 이름이 비피다 바이옴 콤플렉스 앰플이잖아요. 비피다 바이옴이라는 성분이 피부 장벽 강화에 효과적인 비피다 발효 용해물이랑 그리고 균형 잡힌 피부 환경을 만드는 마이크로바이옴을 배합한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피부 근본부터 건강하게 만드는 유산균 5종 프로바이오틱스까지 함유하고 있어서 기초부터 건강하고 튼튼한 피부, 밀도 있고 촘촘한 피부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찐으로 20대 후반이다 보니까 요새 약간 노화가 시작되고 있는 걸 되게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나이가 드는 건 당연한 거고 그만큼 노화가 오는 것도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 그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피부를 잘 유지하면서 천천히 늙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좀 일상에서 꾸준히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사실 되게 건조하잖아요. 제가 되게 악건성이라서 지금이 피부가 제일 예민할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제품 꾸준히 사용해주고 나니까 뭔가 작은 자극에도 피부가 되게 쉽게 예민해지는 피부였다면 지금은 피부의 근본인 이 피부 장벽 자체가 엄청 탄탄하고 건강해진 느낌을 받고 있어서 요새 완전 매일매일 열심히 발라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요거 마녀 공장 판테토인 크림. 제가 진짜 악건성이란 말이에요. 특히 겨울에는 정말 건조한데 진짜 저한테 잘 맞는 찐 보습크림을 찾았습니다. 이름처럼 판테토인이랑 엑토인을 4:1 비율로 배합한 판테토인이 함유된 크림인데 보습력이 진짜 좋아서 200시간 크림이라고도 불리는 제품이에요. 저는 이 제품 광고 받아보기 전에도 사실 유튜브로 되게 많이 접해서 알고 있었던 크림인데 이게 200시간 보습크림이라고 하니까 제형이 되게 되직하고 무거운 제형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시면 펴 발랐을 때 되게 샥 잘 스며들어요. 그리고 기름지지도 않고 되게 유수분 밸런스가 딱 좋은 크림이라고 느꼈어요. 겨울에는 토랑 보일러 때문에 건조하니까 피부가 되게 자주 가렵거든요. 자다가도 막 얼굴을 긁으면서 깨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품이 가려움 개선에 도움을 주는 인체적 테스트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얼굴뿐만 아니라 바디크림에 이 제품을 좀 섞어서 발라주고 있거든요. 근데 가려움이 정말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겨울에 저처럼 이렇게 피부 잘 가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써보시는 거 완전 추천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이 두 개 조합으로 계속 쓰고 있는데 피부가 되게 건강해지는 느낌도 들고 데일리로 쓰기에 되게 좋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조합으로 사용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수고하세요. 이거를 하고 다리에 하고 이걸 하고. 맞아. 급락 시작! 시원해. 진짜 이 가죽이 진짜 잘했다. 오늘은 여행 이틀 차이고 지금은 11시 14분. 늦게 일어났어요. 급하게 준비하고 얼른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1番線に渋谷行きが。
맛있겠다. 스시 먹으러 왔습니다. 티도 고치. 이 스시 셰프님이 소개해준 아이스크림집. 7단계. 7단계. 하나 초콜릿이랑 반판 못 하나? 할 수 있지 않을까? 어. 사람 귀. 코 같아, 코. 아코디언 같아.
예쁘다. 저거 파 올라가는 저걸로 먹을까? 넘버원? 150. 맛있을까? 아 배고파. 고작까지 먹었어. 아, 진짜 맛있는 거 봐. 처음에 타코야끼 먹었을 때 너무 맛있었어. 여기 코리안 스타일이야. 아 그래? 근데 여기 트렌디로 해볼래? 아 그래? 26팀이라는 것 같은데? 어떡해? 지금 30번이야, 진짜? 명란 치즈 문자 약. 명란이 장난 아닌데? Baseball cap. Let's make the day a barrel of fun.
Growing up is just a trap.